그 메탈 갓, 예, 주다스 프리스트의 기타리스트 리치 포크너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다스 프리스트 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국내의 탄탄한 매니아층을 아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양산한 그렇죠. 명 밴드 중에 명 밴드죠. 그러니까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다지 유명세가 없는 밴드들도 뭐꽤 있는데 근데 주다스 프리스트는 정말 충성도 높은 이제 연배 지긋한 팬들을 정말 한가득 보유하고 있는 슈퍼 밴드 중에 하나죠. 네. 좋아요. 그 젊었을 시절에 그 밴드에서 노래 좀 한다는 친구들, 로펠포드 노래 한번 안 따라해 본 친구 없을 거고요. 그렇죠. 네. 정말 이름에 헬이 들어가는 로펠포드의 무시무시한 그 보컬과 그뭐 멋진 연주와 네, 하여튼 참 정말 저한테 있어서도 학창 시절에 큰 어떤 음악적인 영향을 미친 밴드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떠셨습니까? 주다스 프리스트. 그 메탈스러운 소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 디디디 그 네. 음장간 그게 이렇게 그 기타 소리만 들으면 별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 내기 힘든 소리가 아니고 네. 근데 그다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거는 뭐 각계 개개인은 로브 앨퍼도 빼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섞인 건못 따라합니다. 아,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뭔가 조금, 네, 좀알것 같기도 하고 어떤 느낌인지 그러네요. 네, 지금, 리치 포크너를 찾아봤는데, 리치 포크너가 생각보다 어립니다. 이렇게 어린지는 몰랐거든요. 몇년 네. 된 거야? 80년생이에요, 80년생. 어이, 그러면 혼잣벌이네, 80년생이면은, 혼잣벌 주다스 프리스트 아저씨. 그쵸. 거의 뭐 무슨 진짜, 우리 저기 막 동문회에서 애기들 데려다가 아저씨들이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처럼 지금 이제 38입니다. 네, 리치 포크너가 80년 1월생으로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주다스 프리스트의 이제 KK 다우닝, 네, KK 다우닝을 이어서 계속해서 리치 포크너 기타리스트로 맹활약 중이죠. 지금 보면은 여기 사진이 지금 이 기타를 들고 있는데, 네. 픽업이 세 개예요. 오, 그리고 이 헤비 쉐입에. 그러니까 오, 약간 이게 뭐랄까 피카츄 라이츄. 약간 한 피카츄라이트. 단계 딱 이제 아, 여기서 좀 심플하게 만드네. 네, 나 주다스 프리스트 공연용 팍 이렇게 뜬 거, 약간 한 단계 더 나간 느낌. 그래서 리치 포크너 이 젊은 뭔가 이 헤비 메탈 락커 같은 이 면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리치 포크너의 이 플라잉 V는 어떤 소리가 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보나마사를 했을 때 빈티지한 하이게인이라는 걸 봤는데 이거는 주다스 프리스트류의 클래식 메탈 게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클래시컬 메탈 게인. 뭐 그런 사운드가 기대가 되는데, 뭐, 생긴 것 같이 그런 사운드를 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16만 8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나는 아까 동안 이사가 뭐 아, 비싸다 너무 그랬는데 비싸, 에피폰인데? 에피폰인데 말했는데, 안 생각보다 막 그렇게 비싸진 이렇게 달아놓고 이거면 싼 거죠. 않아요. 116만 8천 원입니다. 에피폰 치곤 비싸지만, 기타의 전체적인 스펙이나, 뭐, 이런 걸 어떤, 보면 네, 뭐 부품들을 조합들을 봤을 때뭐 가격대가 좀 나갈 만하네요. 전장은 111.5cm고요. 그리고 두께 40 플러스 여기 2mm. 네. 픽카드 킥가드 2mm. 2mm입니다. 12플랫 디둘레 79mm고요. 바디 마호가니. 그리고 냉목재는 마호가니 커스텀 리치 포크너 CNC 자, 프로파일링입니다. 요건 또 여기 새틴 처리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에보니 지판이고요. 오, 그렇죠. 폴로이드 블락 인레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로버 로토매틱 18대1 기업의 머신헤드 보실 수가 있고 42.9mm 너트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R2 락킹 너트입니다. 네, 그리고 원볼륨. 네, 플로이드 로즈 트레몰러 1000, 네, 1000이죠. 1000 시리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판 곡률 305mm 반지름 프렛 22 점버 프렛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629mm고요. 그리고 EMG 6657 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6657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EMG. 뭐 EMG 8로. 8185가 저희가 뭐 항상 많이 보던 스펙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른 예, 류의 숫자 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네, 에피폰 올 메탈 3웨이 픽업 셀렉터. 올 메탈? 올메탈 올 3웨이 메탈? 픽, 올 메탈 올메탈은 아닌데? 플라스틱인데? 예. 빼면 그렇습니다. 아, 올메탈이지. 올 메탈 위드 블랙톡을 캡. 너무 뭐래? 네. 조잡하게 써놨다 뭘 스펙을. 이렇게 조잡하게 써놨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뭐 다양한 트리키한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화려한 느낌의 플라잉 V입니다. 무게. 네, 무게. 아,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아, 또진것 같아.
8595. 이거 EMG 조합 아니에요? 8595. 그러게 EMG 8595 아니야? 네. 하지만 8호가 이길 것 같은데요? 8호가 오랜만에 이기죠. 야,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거. 한번 이길 때마다 너무 네. 감동이야. 네, 3.73이요. 네. 무겁긴 무겁네요. 무거운데 또 뭐 괜찮아요. 사실 저게 가벼운 거지. 그렇지, 이게 무거운 얘가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3.75면 뭐 그냥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EMG에서 참 이렇게 네. 밀고 나오는 출력이 엄청납니다. 네. 네, 강하네요. 마샬이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쇳소리가 숨어있는 듯한 소리 있죠? 왜? 네. 눈 맞았는데 눈 깨지고 보니까 돈 들어 있고 반칙 눈동동성이 이거 그런 뭐 조짐이 보이려고 그래요. 네. 자, 팬더 게인이고요. 하이게인 특유의 그 질감이 예. 묻어납니다. 마샬 게인 이게 뭐 아우 진짜 하이게인 확 튀어나오네요. 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말 그 하나하나의 그 알이 살아있는 그 메탈 사운드. 예. 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약간 그 고유의 그 질감이 있죠. 예. 반 피킹 하모닉스. 예. 따라다 완전 네 완전 피킹 하모닉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것 네, 그런 콕콕 깨르죠. 네, 저소리 저소리 반 피킹 하모닉스. 네. 네. 재밌다 이거. 아 좋아요. 더 치면 뽀록 나겠죠. 네. 메탈을 안 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네. 그 예전에 메탈 사운드의 시작은 사실 이러했다라고 네, 볼 수가 그쵸. 있겠네요. 사실 이 이후에 저희가 야 이거 90년대 메탈 사운드에 대해서 잭슨하고 막 이랬을 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진일보한 사운드라고 하죠. 사운드. 네. 이게 정말 클래시컬한 네. 헤비메탈의 시작은 약간 이런 사운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의 그런 어떤 손맛과 인간미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메탈 사운드 아 주다스 브리스트 메탈 사운드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주 E마이너 락킹한 곡에다가 한번 네, 붙여볼게요.
사운드 네. 멋있네요. 멋있네요. 네, 멋있습니다. 가격대가 뭐 싸요, 사장님이 싸요.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네. 에피폰 치고는 확실히 높은 가격대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야 이거는 너무 비싼데?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네, 어쨌든 기타가 강렬하네요. 이미지가 네. 아주 강렬합니다. 네, 이렇게 리치 포크너 플라잉 V 커스텀 아웃핏 모델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024화 쉐터의 PT 스페셜이었습니다. 텔레였죠? 우리가 무슨 막 파워 텔레 아니에요? 네, 뭐 얘기했던 네, 그 PT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분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요.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 베이비. 네. 네, 무겁죠, 크라이 베이비. 메탈 취향이 아니어서 그동안에 쉐터 기타는 보는 둥 마는 둥이었는데 이번 텔레는 관심 있게 봤습니다. 빈티지한 룩스도 살리면서 적당히 모던하고 가격대도 적당한 게 막 굴리며 써도 부담 없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한줄평 흔하디 흔한 말 한 필도 잘 길들이면 누구네 명마 부럽지 않은 말이 된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무거워서 오는 크라이베이비님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심오하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블랙으로 얼룩진 80년대 감성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 티니티드 80s 마이크. 네. 뭐 자동으로 나와. 진짜. 아, 이 정말 직업병이다, 직업병. 블랙 티니티드 80s. 까맣게 입고 해야 돼. 까맣게 입고. 진짜 우리 오늘 시꺼먼 거 봐. 이 기타 이게 이제 올해 한 리뷰어로서의 촉 같은 거죠. 뭐 맞는 게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메탈의 시작은 이러하였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짜 좋네요. 기타 좋고 어떻게 시원할까? 메탈은 언제도 이렇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헤비메탈 사운드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116만 8천 원 가격입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5, 8.6. 네, 아까 똑같네요. 오늘 에피폰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점수를 네.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 보나마사도 참 여기 화려하게 했는데 이것도 엄청 화려하고 엄청 쌍포크 네. 네. 어우 뭐 그렇죠? 멋있어요. 네. 멋있네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과하지 않은 네. 그 메탈의 감성을 네. 기타에다가 잘 심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약간 얌전한 버전이고 이게 공에도 뭐, 올라가면은 여기 세 개의 여기 헤드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좀 헤비 쉐입의 그런 네. 네, 느낌으로 좀 가는 거고요. 네, 이건 가장 깔끔한 느낌의 메탈 기타 네, 리치 포크너의 플라잉 V 커스텀 아웃핏 모델이었고요. 네, 오늘 두 개 다 정말 같은 플라잉 V인데도 이렇게까지 궤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네, 거를 보여준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재미있는 플라잉 V 시리즈였네요. 네, 조보나마서 리치 포크너 시리즈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재밌는 앰프도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무시무시한 VS도 또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네, 계속 네. 채널을 고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VS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재밌는 아이템들을 계속 찾으려고 요새 노력 중인데 찾는 족족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대결을 시키는 네, 대결을 네. 가능하면은 또 논란이 많은 것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